자, 383페이지부터 이제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좀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또 판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큰 틀을 좀 잡아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 이것이 일정한 사유랄게요.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한 사유가 뭐냐?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네 가지 사유로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왜 얘하고 얘하고 이름이 다르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네 가지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그래서 뭐죠? 법정지상권인데 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법의 규정이 없은 게 결국 뭐라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는 둘다 뭐예요? 법정지상권인데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임목의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실행의 경우에도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 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 법정지상권 두 가지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 가지, 요세 가지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부터 나와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첫째, 건물이 존재해야 해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돼요.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건물과 토지가 처분될 당시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었다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땅이 갑의 것인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같았다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지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할수 없는 거죠?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같았다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매매 기타 사유인데 매매는 이해되시죠?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다면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뭐예요?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타 사유가 문제예요. 기타 사유는 보시다시피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거든요. 굉장히 뭐예요? 다양하겠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고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기억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 기억하는 거냐면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꼭 기억하자고요. 제외되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지가 뭔지는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셨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여기서 원인행위의 실효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 해제.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이게 원래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예외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다 한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성립요건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건물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언제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고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불법 건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4번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져야 한다. 매매 기타 원인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원인 쭉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되 다만 제외되는 거 요 세 가지 환지 원인행의 시로 토지가 뭐인 경우 공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땅값만 받고 건물이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주택이 너무 오래되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을이 땅만 막 땅값만 주고 사니까 땅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건물은 내가 철거하겠다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뭐 했으면요? 합의를 했다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4번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력이 나오는데 자 효력해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됐냐면 법정지상권을 갖게 됐어요. 물론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을은 뭐가 있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무에게 양도가 됐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무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뭘 하지 않고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더라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요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이 양도가 됐더라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건물 소유권과 뭐예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이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을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뭐하고 있냐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을이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줄 필요가 없고요. 요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철거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지상권도 없이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용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들이 쭉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를 어떻게 해요? 다 설명드린 거고요. 다만 판례 중에서 제가 따로 외워야 될 판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상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릴게요. 교재 안, 판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전세권 설정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왜냐하면 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없어요. 건물의 소유자인 누가 갖습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갖는 거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죠.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바꾸세요? 전세권자로 바꾸면 X가 되고요. 그런 장난을 잘 치니까 그것만 하나 뭐 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저당권 실행이죠.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이 있어야 돼요. 물론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에.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경매될 때 다르더라도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중요한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실행으로 달라졌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요건에서 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A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한대.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B,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안 됐더라도 법정지상권 발생하고요. C, 또 나와있죠.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으면 되니까 설정 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재축되더라도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D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꼭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돼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건물이 건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지고 건물의 외형이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면 건물이 존재한 곳으로 가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은 뭘 말하냐면 1순위 저당권을 말한다. 따라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 판례도 뭐죠?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나 저당권 설정 당시야 토지와 건물이 뭐 해야 돼요?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 따라서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았다면 경매가 될 때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박스 밑에 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라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요. 성립 이것도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존속기간과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일반 지상권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따라서 지료도 뭐죠? 일단은 뭐죠? 무상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요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나온 판례 중에서 암기해야 될 판례가 있어요. 뭐 할 판례가 있다고요? 외워야 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판례 두 가지를 적어드릴게요. 암기해야 될 판례. 이걸 왜 그러냐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지문이 긴데 지문이 기니까 뭐죠? 외우는 게 편해서 그래요. 첫째, 건물과 대지, 토지겠죠? 함께 매매가 된 경우죠. 함께입니다.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외우셔야 돼. 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건물과 대지가 뭐라고요? 함께 매매됐다. 함께 양도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에 읽지도 마시고 결론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되고요.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철거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 저런 얘기구나 저 인간이 구라치는 거 아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도 누구 거죠? 갑의 건물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자기 앞으로 뭘 하느냐 하면 등기를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도 팔고 무엇도 팔았냐면 토지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뭘 못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못해줬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을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죠? 매매니까. 여전히 누구 겁니까? 갑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 달라지게 되니까 형식상의 모든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보호해줄 법익이 없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소유자인 갑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해요. 을은 뭐까지 산 사람이죠? 건물까지 산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갑이 반대하더라도 을은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철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갑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그래서 토지와 건물,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건물이 뭐죠?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을이 돈을 갚지 못하자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에 같았나요? 다르네요. 자, 저당권 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어디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같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인은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되고 문제 풀 때 항상 뭘 조심하셔야 돼요? 함께라는 말을 찾아내셔야 돼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 다음 밑에 겁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원래 일반적인 이런 거거든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뭐가 됐냐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서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만 뭐가 됐냐면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어떻게 같았습니까? 따라서 설정이 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건물이 없더라도 이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뭘 취득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이 경락받는 사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이 갑은 또다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신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 자, 보세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도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토지에다가도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되고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됐다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느냐면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뭐죠?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인데 갑이 건물을 새롭게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요때 당시 건물을 A 건물이라고 하고 요 건물을 뭐라고 하죠? B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을의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져요. 그죠? 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철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을은 뭐 밖에 없습니까? 토지 저당권 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자로 토지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을이 철저하게 농락당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철거되는 순간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지고요. 또 토지에 대해서는 이 갑이 뭘 갖게 돼요?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면 담보로서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는 것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토지와 건물에 뭐가요?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건물은 뭐 하게 됩니까? 철거당하게 돼요.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자고요. 어떻게 해요?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라고 따로 암기해야 될 판례는 뭐죠? 두 가지 판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논적으로 뭐 하시면 돼요? 접근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련 예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죠. 그죠? 390페이지입니다. 이유는 뭐죠? 연습 좀 하자는 얘기에서 제가 많이 넣었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1번. 갑 소유 토지 외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고요.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해야 돼요? 철거당해야 되니까 갑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돼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2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모두 누구죠? 을이죠. 따라서 저당권 실행되어 갑의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3번. 을 소유 토지, 3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전세권이 설정된 후죠. 자,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들을 격려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4번. 갑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달라진 거죠.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5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달려진 거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왜 1번 문제를 뽑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번은 뭐죠? 저당권 설정 후의 법정지상권. 2번은 뭡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인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죠. 자,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예요? 강행 규정.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법정 지상권자가 그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을 당연히 취득한다. X죠. 어디 있나요? 이거죠. 건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당연히 지상권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X네요.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리양수할 수 있다. X죠. 자, 지상권이 없죠. 그래도 아직도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을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2번, 3번도 뭐죠? X죠.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언제 건물과 토지 사이에 갈지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매매대금 완납 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죠? X죠. 5번 건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예요. 이거 우리 나중에 전세권 할 때 할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쳐요.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자, 요겁니다. 그렇죠?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도 해 주었다. 그럼 을은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관습법상. 을은 다시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자,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일단은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네요. 2번 갑은 병에게 대하여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병은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으로 바꿀까요? 무가 아니네, 정이죠. 정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정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자,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 없이도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뭐예요? 취득하니까.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은 병은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거죠. 자, 저당권이 건물에 설정이 되면 저당권에게 어디를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뭐하게 돼요? 함께 취득하게 되니까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담보지상권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다른 관습법상 물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걸 최근에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내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대지가 있어요. 빈 땅이 있습니다. 빈 땅을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은행은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설정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담보가치가 하락해야 돼. 하락해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경매하면 이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은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뭐까지 지상권까지 설정하는데 이게 뭐예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땅은 누가 사용수익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는 거죠. 지상권의 목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지상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죠?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소유자가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누가 토지를 사용수익합니까? 소유자가 계속 사용수익한다. 또 나중에 돈을 갚게 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지상권도 함께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역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한 번 1강이면 끝나고 결국은 이제 담보물권을 다음 주에 주로 하게 되는데 담보물권은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빠짐없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